안녕하세요. 팝업하는 오로지 관객입니다. 이번 영상은 하트 팝업북 만들기 두 번째 영상으로요. 지난번에 만들었던 중앙에 위치한 하트 팝업 카드에 이어 중앙에 위치하는 다중 하트 팝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양은 같아요. 그냥 중앙에 배치한 하트 팝업인데 이 하트 팝업을 다중으로 보시면 하트를 다중으로 만들어서 골적기 삼적기를 반복을 한 거거든요. 이렇게 만들어서 세 겹의 하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도안의 특별한 점은 지난번 도안 같은 경우에 다음 영상에 할 도안 자료를 좀 빌려볼게요. 이렇게 네모나게 붙이는 부분을 표시해서 접어서 이 위쪽에다가 붙였었거든요. 근데 이번 도안은 붙이는 부분이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건 어떤 거냐면 부품을 이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뒷면에서 붙일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팝업의 경우는 뒷면에 이렇게 접는 부분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겉면은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 자체에서는 이 부분이 거슬려 보일 수 있죠. 이 하트 팝업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다 덮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없지만 다른 팝업 중에서는 이 부분이 좀 유난히 눈에 띄어서 좀 보기 싫은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매립을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그러면 만들어 볼 텐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장짜리 팝업입니다. 접는 선 먼저 표시할게요. 요 안쪽에 접는 선들을 전부 다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한꺼번에 접을 때 잘 접히거든요. 보겠습니다. 이 도안이 정확하게 양면이 똑같은 도안이라 한 장 팝업 때처럼 반을 접어가지고 잘라볼게요. 혹시나 조금 잘못 잘라지면 조금 수정하면 되니까요. 그리고 도안을 자르실 때는 안쪽 부분부터 자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쪽에 자르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. 자르면 안 되는 선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부터 시작하시면 자를 일이 없겠죠. 안쪽부터 잘라봅니다. 그리고 이 접는 선 부분은 자르지 마시고 이 부분도 접는 선 부분이니까 피해서 접는 선 부분을 피해서 잘라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칼날이 가는 방향에 손을 두고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. 칼날이 이렇게 가다가 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조심조심 자르세요. 어려우신 분들은 가위로 자르셔도 되고 곡선이 좀 안 예쁘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위험한 것보단 낫죠? 아주 잘 잘렸네요. 그러면 테두리 부분에 좀 약간 과하게 튀어나온 흰색은 조금 정리할게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산적기
한 접기, 골 접기. 하다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정상이에요. 이렇게. 아시죠? 오, 여기 좀 흰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좀 자를게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이렇게 예민하게 안 자르셔도 돼요. 보시기 괜찮으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. 저는 좀 눈에 거슬려서. 자, 안쪽에 부품이 완성됐고요. 배경지에 테두리를 잘라보겠습니다. 손톱을 잘랐더니만 종이가 잘 안 집어지네. 한 접기? 두 접기죠? 그리고 한 가지 더. 표시 안 한 요 선이 있죠? 이 선은 일직선으로 자르시는데 위아래를 살짝 더 크게 잘라줄게요. 왜냐면 이게 종이 사이즈랑 똑같이 만든 도안이라서 종이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. 저는 지금 150g 백상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더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부품도 두꺼워질 테니까 이 칼끝을 살짝 이용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넓혀주시면 대신 조심히 하셔야 돼요. 조금 넓어졌죠? 여기다 부품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. 쏙. 쏙. 자. 배경이 뚫리지도 않았으면서, 뭐, 붙어 있는 것도 없고, 마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. 자, 그렇다고 이렇게 안 붙이면 안 되고, 이 뒤에 붙이셔야 됩니다. 이 동그란 점은 뒷면에 풀 붙이는 표시죠.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도안만 보셔도 설명을 안 들어도 가능하실 거예요. 이런 뭐 표시들은 공식 정형화된 건 아닌데 제가 도안을 만들면서 설명하기 쉬우라고 만든 표시들이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. 이 카드를 팝업북을 만드실 분들은 그대로 좀 모아두시고요. 지금 다 같이 모아뒀다가 어디였지?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팝업북을 만들 거예요. 쭉 이어서 좀 모아두시거나 또는 나는 팝업북까지는 필요 없고 이번에는 좀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지난번에 표지 만드는 법 있죠? 그걸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위로 열리는 파워카드니까 여기 붙이시면 안 되고 양옆으로 펼쳐지는 팝업 또한 이런 모양의 팝업 그 표지를 찾아서 만드시면 돼요. 단 이 날개를 잘라내시면 됩니다. 만드실 때. 수고하셨어요. 다음번 영상에서 뵐게요. 다음번에는 좀 익숙한 팝업을 할 거예요. 두 가지 정도를 만들 건데 다음번에도 하트 팝업입니다. 기대해 주세요.